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치유팀 팀장들인데요. 오른쪽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제 팀장 백성렬입니다. 저는 2대째 팀장을 맡았던 김경호라고 합니다. 다음 하세요. 네, 저는 치유의 세 번째 팀장을 맡은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째 팀장을 맡은 홍기승이라고 합니다. 저 다음에 또 이제 태경이가 지금도 맡고 있고요. 현재 또 제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직권이야. 제가 권력을 다시 쿠데타야. 폭탄 얘기야. 여러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성렬이가 우리 치유팀의 팀장으로서 활동했다는 걸 아실 텐데, 모르신 분들은 지금 관장님으로 알고 계셔요. 우리 치유팀의 후코르스 명가를 이끌어갔던 초대 우리 팀장님이십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팀을 만든다고 네 개 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한 팀이었죠. 다른 팀들은 이제 막 팀원들을 모은다고 그랬대. 맞아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홍진 선수가 그리고 하재웅 선수가 그냥 형이랑 그냥 할래요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경훈님을 찾아와서 같이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 같이 연습하는 태경이도 오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뭉치게 된 그런 팀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가 많이 기억나는 게, 성렬이 형이 처음에 팀을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약간 설레면서도 성렬이 형이랑 같이 하면 되게 재밌고 즐겁겠다, 그런 마음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모이다 보니 다후코였어요. 모이다 보니 다후코가 이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맞아, 맞아. 끼리끼리 모인다. 우리나라 후코의 명가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치유 말고는 사실 후코 팀이 없었죠. 없었어요. 대부분 다 탑놀이었고. 앙크러셔도 탑놀이었고. 거의 다 이제 탑놀이요. 뭐 일부러 후커만 뽑은 건 그렇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까만 하셨네요. 예예. 끼리끼리. 유유상종이 걸릴 때. 유유상종.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늦게 들어갔고, 제가 가장 여기 넷 중엔 막내지만, 그때 당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치유팀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이제 영예다. 그런 이미지가 이제 87형 선수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티브를 좀 따오고 싶었고, 전쟁의 신의 우리 당군신화에서 나오는 치유 천왕이 있는데, 월드컵에서 있던 그 로고 있죠? 그 자체가 붉은 암마. 그게 딱 와닿았었어요. 87형도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니까, 전쟁의 신, 87형의 신 해갖고 좀 강력한 그런 이미지로. 약간 뜬금없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저희 팀이 제일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개인적으로 동의하죠. 부드럽잖아. 강인해 보이면서 약간 좀 부드러운. 길지도 않고. 되게 조촐했어요 우리가. 그쵸? 맞아요. 처음에 성결이 형이랑 경호 형님, 재웅이 다섯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섯 명 멤버를 겨우 꽉 채웠었던 걸로 기억. 다른 팀들은 이제 계속 확충을 하는데 우리 팀 뽑질 않았어. 소수 멤버로. 그러다 보니까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너무 셌어. 너무 센 사람이 있었어. 안 뽑은 이유가 아니냐. 뭐, 좀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력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다. 막 그렇게 돼갖고, 막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팀 들어가려고 정말 열심히 했고요. 막 이번에 입성했으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막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 아, 나 그것도 생각난다. 지승이랑 둘이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지하 1층 체육관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둘이만 맨날 훈련하니까 둘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대회 어떡하냐가 이제 실력이 안 자라는 것 같고 어떡하냐 하다가, 에라 그냥 체급 다 등록하자. 결국에는 무제한급 체중에서 저랑 지승이랑 결승해서. 아, 맞아요. 만났어요. 아, 기억나요, 진짜. 저도 그때, 형, 저희 성장을 안 한 것 같다. 어떡하냐. 이번 대회 괜찮을까요? 그치. 이렇게 했었는데, 나하고 나니까 성결이 형이 여러 체급 우승을 하고, 저도 제 체급 우승을 하고, 통합전에서 만나게 됐던. 그 통합전 아니야. 우리 무제한까지 무제한이었어요. 통합전이 없었어요, 그때. 맞아. 네. 맞아. 이제 무제한급 결승인데, 무제한 선수들이 다 떨어지고, 미대 체급에서 올라가서 결승을 했어요. 기억나요. 그 떨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형한테 쳐가지고. 처음에 딱 이제 들어가기로 아마 허락을 그때 경호 형님이랑 지승 형이랑 해서 받았는데,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형들 다 만났을 때 전 너무 신기했거든. 성렬이 형 처음 보고 충격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전환근을 가진 사람 살면서 본 적이 없었어. 물론 지금이 더 크시지만 그때 이제 또 이렇게 큰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와, 진짜 그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고. 성렬이를 처음에 만났을 때 난 2005년쯤 됐을 거야. 딱 잡았는데 넘기려고 하는데 잡아 뚝 땡겨.
튕기는 거야. 어, 이런 기술도 있어. 그리고 그때 기억나? 푹 튕겨 넘어갔고 나도 맞댕겨봤었어. 처음으로 튕기는 기술을 성현이한테 배운 거야. 저는 거의 2007년도인가 8년도쯤에 성현이 형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 기억에 전철에서 봤던 것 같아. 지하철에서. 같은 지하철이었어요. 반팔이셨는데 이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잡았을 때 전완근이 너무 커서 와 사람 팔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너가 이제 한번 손잡아 보자고 연락한 거네. 맞아요, 맞아요. 나 그거 기억 안 나네. 그 다음에 어떤 대회였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딱 우산을 쓰고 나타났거든요. 우산. 그 대회 80점 대회 때. 아,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늑대 유혹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강동원이 딱 하고 딱 나타나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진짜 아우라가 딱 있으면서 아,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때 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아,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거 이 정도면 안 튄데.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강동원보다 더 멋있죠, 진짜. 진짜 그 당시에 그랬어. 아, 그 당시에 둘이 나를 믿으려고 하는 거야, 오늘. 그 당시에 진짜 그랬어. 아니, 진짜 나는 성렬이에 대한 인상이 가장 제일 존경하는 물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회를 하면 자기를 아끼고 막 이러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기억나니? 그 지하에서 우리가 경기할 때. 아, 지하철. 우리 쓰면 경기인데 그때 있었잖아. 아, 우리 같이 있었잖아. 네, 맞아. 경기인데 그 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고릴라 탔으시고. 오, 네, 기억나. 정말 즐기는 사람. 정말 팔씨름을 즐길 줄 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팔씨름으로 관장도 되고 확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의 확장은 아마 체육관 만들었던 우리가 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 과연 될까? 지금 많은 체육관들이 정말 잘나고 있지만 그 초석은 우리 백관장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씨름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된 건 성렬이 형이 처음이었고 그렇지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원체 큰 사람이구나. 힘도 엄청 좋으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의사 주고요. 아주 기억났어. 그때 그 한의사라는 거 말 듣고 맞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 저 몸이 어떻게 한의사라고? 떡대가 진짜 거의 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맞아. 고국에는 그때가 덜 나갔었고요. 42살 때쯤? 43살. 그때 이제 사실 생활을 다른 이제 상대역으로 하고 나서 아 이제 훈련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엄청 본격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던 거라 그 전에 지금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약간 쪄있는 상태고요. 저는 경원님 처음 뵌 게 그러니까 실제로 뵈기 전에 다음 카페 거기서 이제 형님 영상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훅은 김경호 선수가 제일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냥 훅으로는 형님이 그냥 다 쉽게 넘기시는 거예요. 와 이분이 훅이 제일 세구나 한국에서. 맞아 나도 약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뵌 실제로 뵌 건 12년도인데 와 그냥 아예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그때 저도 거의 지역에서 가장 강했고 뭐 막 유도 선수 출신 체육 선생님도 훅으로 제가 홀딩을 했는데 와 아예 힘을 못 주겠. 전보 때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원조 전보 때지.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형님이 그때 그 다음 카페에서 다른 선수들이랑 이제 댓글로 대화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상대방한테 존칭을 선생님이라고 쓰시더라고요. 아 정말 진짜 젠틀하시고 진짜 되게 신사다우신 분이구나. 한국 1위 타이틀을 한 게 2014년 실비스 클래식 이전이에요. 아. 그 이전 실비스 클래식 때는 제가 우승을 첫 번째 한 거고 13년도부터인가 랭킹 1위인데 네. 1위를 못했어. 다 2, 3위 포인트들이 모여서 1인 거야. 그다음 실크 첫 번째 때 두 분이 그랬었는데 레전드 레전드 경기. 그래가지고 그때 팔씨름을 그때도 한창 좋아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이 아 탑롤은 도현이 형만큼 세지고 후군 경호 형만큼 세지면 참 진짜 무적일 텐데. 아, 재밌겠다. 아, 그 생각을 아마 내가 그러고 보면 성렬이 형이 옛날 그 2007년도 8년도 한 9년도까지는 주특기가 탑롤이지 않으셨어요? 탑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이쪽에 있으면 이제 그거를 쉬는 하고. 동안 이제 이쪽을 하고 돌려막는 식으로. 어느 하나가 나는 이렇게 쭉 기량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평타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일단 여기서 평타하죠. 아, 맞아요. 여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시합 때 그때 실크 때 그렇고 경호 형 상대로 훅을 할 엄두를 못 냈어. 어떻게든 탑롤로 틈을 만들어서 이제 이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경호 형이 처음에 넘기셨는데 동표가 90년대 앨범을 봤어. 아, 기억나요. 그때도 떴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살짝 형이 이제 흔들리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약간 들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경기를 하면서 제가 이기면 퍼포먼스를 안 하잖아요, 저. 근데 형 그때 막 이렇게 하면서 와 하고 막 네. 소리를 그때 처음으로 기억이 나. 맞아요. 현장에서 봤던 게 조금 좋았어. 예, 네, 제가 그만큼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봤는데 두 분 중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성열이 형께 이렇게 운이 좀 더 따라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느꼈죠. 네, 저는 네,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성열이가 나는 이제 한 방향이잖아요. 지금 네. 방향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성열이는 멀티로 이제 멀티플레이어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빈틈을 금방 자찾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위로 왔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었었죠. 그렇게 해야지만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으니까. 아 그런 말 말씀하셨는데 1위가. 근데 이게 성열이 형의 되게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한번 어떤 각에서 밀리면 경기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경기 때 훅에서 밀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선수로서 약간 멘탈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요. 그쵸. 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근데 그걸 평정심을 유지를 한 다음에 승리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열이 형이 항상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항상. 네, 항상 보여주죠. 네. 모든 경기에서 우리 성열이는 항상 자기 안에 탁, 남들하고 싸움인 것 같지만 성열이 경기를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열이는 남들하고 싸우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성열이 항상 자신하고 싸움이에요. 자신하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 경과를 내거든요. 틈 찾기가 힘들어요, 성열이는. 맞아요. 첫 판에 이겼어도 두 번째 판은 절대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틈을 타고 또 들어오거든요. 아, 정말. 이게 대단해. 뭐랄까, 힘든 경기에서도 성열이 형을 보면 약간 흔들리지 않는 느낌? 그쵸. 맞지. 맞아요. 전혀 안 돼. 사실 막 흔들려. 태기 형이를 지금 보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경호 형님을 봤을 때 느낌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 출신에다가 변호사까지 하니까 아마 어린 친구들이 막 와 저런 몸이 변호사라고? 딱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 경호 형님 그때 처음 봤을 때 느낌 딱 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태기 형이랑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참 되게 좋은 사람이다. 네, 저도 그래서 태기 형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냥 좋아요. 네. 부끄럽네. 제가 하잖아요. 나이가 우리 늙었어. 태기 형이가 되게 얘기를 많이 또 들어주기도 하고 또 힘들 때 태기 형이가 많이 동생인데 좀 의지가 많이 되는 동생? 옛날 그냥 형 같아요 형 뿌듯합니다. 형 같아요 형. 정확하게 말해준 것 같아요. A범죄 정말 좋고 사실은 파시를 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공부까지 같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파시는 열정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또 변호사까지 됐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잘 이겨내왔고 또 파시를 하면 미소가 있어요. 또 근데 미소만 있을 것 같죠. 실제 경기를 하면 정말 강렬한 그 승부욕이 있어요. 그걸 느껴요. 대신 이제 패배하고 나서 자기를 또 돌아보는 시간들을 굉장히 잘 갖고 변호사 전까지는 사실은 훈련량이 많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공부하고 뭐 하느라고.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하는 또 태경이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안정적인 직업도 얻었고 그래서 더 세질 것 같은데 팔뚝이 처음에 볼 때마다 커져요. 이 팔뚝이 처음부터 커지고 아니, 있어요. 누가 이걸 더 살아보겠습니까, 이걸. 팔씨름으로 보면 태경이가 아직 확 피진 않은 것 같아. 그치.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고, 말 나온 김에 보면 지승이 같은 경우는 이 체급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외의 최상급의 그 라인 있잖아? 네. 거기서 이제 한 발 딱 들이민 게 지금 한국 최초로 그때 태경이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승이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도 뭐 물론 뭐 부상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들은 잘 그걸 관리해가지고 더 나아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밑거름이 조금 될 수 있을까?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시안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했지만 또 앞으로 이제 세계대 나가서 좋은 경기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 같이 네 명이서 한번 세계대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 명 네식 한 같이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아, 한 번도 없나? 아 네. 저번에 일본 대회는 저는 빠지고 저는 경호 형, 네, 성현이 형 오시고 아 그러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는 갔어 이렇게. 네 맞아요. 아, 그 지승이는 생각나는 게 나는 솔직히 운 해외 대회 아놀드 클래식인가 나갔는데 중국 대회인가 그때인가? 중국이야. 네 지승이가 늦었어. 야 빨리 하고 가 했는데 거기 맞춰서 비행기가 연착되더라고. 그래서 야 얘는 어떻게든 대내는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옆에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
지세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도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지 않아?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어떻게 저쪽에 돼서 얘가 생각한 대로 돼. 언젠가부터는 지세가 하는 거에 별로 그런 의문을 안 갖고 설사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면 형 이 길인 것 같아요. 그럼 그래 하면서 그냥 글로 가는 모든 기운을 다 자기 쪽으로 딱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요새도 좀 그러냐 근데? 요새는 약간 조금 빠진 것 같긴 해. 잘 안 해. 아, 뭔가. 20대 때 좀 써가지고.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빠진 것 같아. 아니, 새로 공부 받을 거야. 나는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 홍진 선수는 실제로 보면 어때요? 겁나 커. 그렇게 얘기 아니, 사람은 좀 어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하는 말 있거든요. 유튜브 나오는 거랑 똑같아, 그냥.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언제 뜬가 모르겠는데, 한 2008, 9년쯤이었을 거예요. 9년쯤일 거예요. 8, 9년쯤에. 그때 훈련하러 가면 지승이가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지금 대부분 열정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당시에 지승의 열정 정말 컸어요. 딱 잡으면 한 판하고 한 판하고 제가 두 판이나까지 세 판이나 이길까 말까 하면 네 판부터는 여지없이 지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때 처음 봤을 때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활의 달인에 딱 나오면서부터 아 이제 넘볼 수 없는 사람이 서서히 돼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 최상급이 되는 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거의 처음부터 보다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항상 응원하고 싶고 하는 친구예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세계로 나가야 돼.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지승이 형 처음 본 게 12년도인데 실제로 처음 본 게 부끄럽네. 이미 그때 유명했어요. 그 달인을 이미 아마 촬영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조만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미 되게 유명했고 실제로 봤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팔이 큰 분들은 많은데 지승이 형 전완근이 모양이 좀 이상했어. 맞아. 이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야. 그렇지. 이게 전완근이 이 바깥쪽이나 안쪽이 둘 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런 팔을 가진 사람이 지승이 형 밖에 없었거든요.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고 그때 당시 아 저 사람 조그만 것 같은데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잡아보니까 역시 전봇대더라고요. 전봇대. 또 같이 진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80년 오래 하면서 지금은 사실 뭐 저랑 제일 친한 형 중에 한 명이 됐고 그냥 아까 성길이 형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의해요. 그냥 한국 선수 중에 세계 레벨에 도달한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일한 선수가 맞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전 실력에 비해서 살짝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승이 형이 아는 사람들은 80만 사람들은 네. 알지 잡아야 네. 오히려 이게 고평가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홍지승 선수 얘기할 때 홍지승은 세급 챔피언이고 세급에 비해서 엄청 세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인데 체급을 떼고 이 말을 해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냥 체급에 비해서 센 게 아니라 그냥 셉니다. 그냥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다 네. 만나면은 접어대는 게 이제 가능성이 그쵸. 있는 선수예요. 그냥 똑같이 헤비급들이랑 해도 미들급이라고 해야 되나? 알기 쉽게 하면은 네. 80kg대 이제 뭐 큰 데는 70kg대도 나가고 그 체중에서 무제한급을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네. 거의 저도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나요? 제가 이번에 이제 80을 외에 좀 쉬면서 영향력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채널이거든요. 보시면 아마 가슴 따뜻한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고 뭐 궁금증이나 재밌는 요소들도 있을 테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을 또 댓글로 해서 그런 것도 소통만 잘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다양하고 재밌고 또 감동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우 파이팅! 굿!